나 좀 귀찮게 해라. 알았죠? 수업 시간 외로 남고 일찍이고. 오늘이 월요일. 그리고 다음 시간 금요일 우리 반 첫 시험을 보는 거예요. 위클리 테스트, 주간 테스트. 선생님이 시험 볼 때는 절대 여러분들의 수학적 능력을 평가하거나 응용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딱 그 문제만 출제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수학 시험이 아니라 성실성 테스트죠. 점점 부담되죠? 자, 보겠습니다. 23번.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의 값과 x 세제곱의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십시오. 마찬가지야. 주어진 조건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구하라고 하는 문제부터 보는 거야. 이거 아까 선생님이 써드린 여기에 써드렸던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랑 똑같은 문제 구조지. y 세제곱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x 세제곱분의 1, 즉 x분의 1의 세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정도는 아시죠? 얘는 x분의 1의 세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를 y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돼. 봅시다. 인수분해 써볼게요. 인수분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구조니까 합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기일 때 마이너스 쓰시고 앞뒤에 곱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x 곱하기 x분의 1. 빼기 연결이니까 빼기를 먼저 쓰시고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로 와서 너랑 너랑의 곱이야. 너와 너의 곱이니까 마찬가지. 이렇게 되죠. 따라서 구성을 보시면 우리는 1번 값을 알아내기 위해선 합의 형태와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을 아시면 되는데 걔 나와 있었으니까 결국 이렇게 됐어. x 플러스 x분의 1의 곱하기 요렇게 요렇게가 6이었고 빼기 1이니까 얘는 5죠. 그럼 난 얘가 궁금한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x 빼기 x분의 1의 여기 여기 하시면 6이었고 더하기 1이니까 곱하기 7이 들어오는 거니까 마찬가지 난 얘를 알는데. 그럼 우리의 목표는 x, x분의 1의 합과 곱의, 아, 합이랑 차를 구할 수 있습니까? 좀 더 하면 되잖아. 얘를 제곱하면 저런 애가 나오잖아. 빠른 거야. 1단계는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이 궁금한데 너를 제곱을 해보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먼저 하시고 곱셈공식 앞뒤 곱하기 2니까 2의 곱하기 x의 곱하기 x분의 1이고 x랑 x분의 1은 약분 돼서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린 얘를 알고 있잖아. 얘가 얼마였어? 6이었으니까 너는 8.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은 야, 제곱이 8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x제곱이 4야. x는. 그렇지.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루트기. 그죠? 이거 진짜 많이 빼먹는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부터 2. 그러고 문제 조건을 보는 거야. 왜냐면 x에 어떤 조건이 있었을 수 있잖아. 있네. 제일 끝에 문제 끝에 뭐라고 돼 있어? 1보다. x는 1보다 크대. 그러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되게 쉽잖아요. 왜냐면 1보다 크니까 양수고 1보다 크니까 양수니까 결국엔 뭐야? 양수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최종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그 값은 2루트 2가 될 거고
주어진 너의 문제는 2루트 2에다가 곱하기 5를 하세요니까 답은 10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마찬가지 x 빼기 x분의 1을 제곱을 해보시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부터 먼저 제곱하시면 x제곱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2의 너너 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x와 x분의 1은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러고 나서 제곱들의 합은 문제 조건에 정확히 6이었으니 6 빼기 2가 되니까 너는 4. 따라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은 제곱이 4라는 건 플러스 2거나 또는 마이너스 2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다시 점검.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x는 1보다 크다라고 했죠. x는 1보다 커요. 그러면 헷갈리면 숫자 아무거나 넣어봐. 3 넣어봐. 그럼 3 빼기 3분의 1이니까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되죠? 따라서 너 탈락. 이렇게 하시지. 2니까. 뺀 게 2니까요. 뺀 게 2니까 얘는 2 곱하기 7에서 답은 14.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단복만이 살기. 되셨습니까? 그 위에 있던 문제 구조가 약간 이런 거지. 대놓고 이런 거나 저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죠. 플러스 예를 들어서 5x에 마이너스 1는 0 이렇게 주면 얘를 양변을 x로 나누시면 x에 더하기 5에 빼기 x분의 1은 0이니까 결국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뭘 알려주는 거냐면 이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이런 구조의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나와주면 핵심이 바로 뭐야? x를 양변에 나눈다. 이게 힌트. 그렇죠? 오, 문제 출제 많이 됩니다. 헛으로 듣지 마세요. 자,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11페이지입니다. 자, 11페이지는 선생님이 공식 정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어디 여백 같은 데다가 시뻘간색으로 한 박스 빡 쳐가지고 공식 하나 정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단원이 곱셈 공식이에요. 그 뒤에 넘어가면 뭐 나오지? 인수분해 나오죠? 그때 야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는 다를 게 없어. 이렇게 가면 곱셈 공식이고 이렇게 가면 인수분해잖아요. 뭘 쓰셔야 되냐면 3개짜리 세제곱 구조 이거 알아야 돼. 얘 딱 하면 무조건 이 공식밖에 없어. 얘는 응용도 필요 없어. 3개짜리 세제곱의 합은 무조건 돼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xyz를 줍니다. 그걸 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z제곱에 빼기 xy에 빼기 yz에 빼기 zx입니다. 문제는 얘 변형 공식이 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괄호를 변형을 하시면 2분의 1의 중괄호에 x 빼기 y의 제곱에 플러스 y 빼기 z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z 마이너스 x에 대한 제곱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밑에 쪽에다가 조금 더 쓸 건데 너네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수학이 약한 애들은 저거 아는 애들 생각보다 별로 없다. 그리고 어디에서 들어보긴 했어.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하면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술술술 나오는 애들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외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한 단계 성장하는 거니까 외우세요. 이 안에 중요한 공식이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뭐냐면 너는 너랑 똑같애 하나랑 너는 너랑 똑같애 하나에서 두 개랑 그리고 그냥 이 파란색 괄호는 너야 라는 거 하나랑 그냥 얘가 옙니다도 기억하셔야 돼. 얘가 옙니다는 어디에서 쓰냐면 27번 27번 문제 물어보는 거 봐봐.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그지? 요렇게가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있는 거야. 얘는 잠깐 꺼내서 한번 공부 좀 해봅시다. 얘만 저 세제곱 공식 말고 여기에서 여기 내려가는 거 잠깐 공부 좀 하고 갈게요.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선생님 요 앞에 살짝 비워놨어요. 내가 숫자 쓸 거예요. 빼기 xy에 빼기 yz에 빼기 zx잖아요. 원래 문제가.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뭘 할 거냐면 2 전체 2분의 1 뭐 할게요? 똑같죠? 어차피 2분의 1 주면 다 2 사라질 거니까 이해됐어? 그래 놓고 이 과정을 잘 알아야 돼. 그래야 변형 공식들이 또 있단 말이야. 2x제곱이라는 건 x제곱이 두 개짜리잖아요. 얘 x제곱 더하기 x제곱이에요. 얘 y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z제곱 더하기 z제곱이지. 됐어? 잘 봐. x제곱 하나랑 y제곱 하나랑 빼기 2xy랑 만나면 뭐가 돼? x 빼기 y의 제곱이잖아. 이해돼? y제곱이랑 z제곱이랑 빼기 yz랑 만나면 또 y 빼기 z제곱이고 x제곱 z제곱 빼기 2zx 만나면 또 z 빼기 x의 제곱이잖아.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이해됐음? 그러면 봐봐. 공식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먹는 거. 근데 그 여섯 개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잘 봐. 이 공식은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고 이 전체 공식은 그냥 얘를 독립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만 바꿨거든? 이건 뭐게? 얘는 2분의 1. 그러니까 야 이거 공식 뭐야? 라고 하면 2분의 1 공식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 반말로 하면 안 되고 2분의 1 공식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돼. 2분의 1 공식 중괄호 봐봐. xy는 빼기니까 이렇게 연결이야. 그런데 얘는 뭐겠어요? 그치. y랑 z는 플러스로 연결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2 들어가고 2 들어가고 2 들어갈 거니까 얘네 둘 너 만나서 플러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또 뭐야? z랑 x는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돼. 선생님 공식이 여기가 또 얘도 플러스잖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면 돼. 얘가 플러스잖아요? 그럼 얘도 플러스면 돼. 이해돼? 그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얘를 아는 애들은 응용이 돼. 그런데 무작정 이건 이거야 라고 왜 그런지도 모른 채로 막 외우면 응용이 안 되잖아. 왜 여섯 가지라고 한지 알아? 얘 덧셈 뺄셈 덧셈 뺄셈 덧셈 뺄셈이니까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총 여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그 여섯 개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야. 언더스탠드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뭘 배우셔야 되냐면 그냥 다음번에 인수분해 관련돼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정확히 보시면 얘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라는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항 네 개짜리를 머시기 곱하기 머시기로 만드는 게 인수분해니까 얘 인수분해 공식이거든. 근데 이걸 외우시면 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 개 항짜리 세제곱의 합. 두 개 항짜리는 우리 아까 계속했던 이런 구조고 세 개짜리 합은 얘가 유일해.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조금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뭐 설명할 거냐면 이런 거 설명할 거야. 이 문제에서 우변이 0, 1대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변이 0, 1대. 우변이라는 건 는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죠. 우변이 0이 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잘 봐요. 뭐 있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잖아요? 그럼 0 곱하기 머시기니까 무조건 0이지. 또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z제곱에 선생님 이게 0이라고 쓰고 싶은 거야. 이게 0이려면 너는 하고 얘네 다 요 세 놈 딱 넘겨버리면 너는 xy, yz, zx 개념이죠? 너는 0이나 얘 넘긴 놈이나 서로 똑같으니까. 그리고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 밑에 쓴 이놈이 0이다 해석해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 뭐지? 결과? 자 또 틀릴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또 틀릴 겁니다. 제곱의 범위는 0보다? 그죠? 내가 틀린다 그랬죠? 뭡니까? 아니 쪽팔리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한다고. 또 떨리죠? 자, 물어볼게요. 제곱의 범위는 0보다? 다음의 범위가 있어요. 제곱은 0보다? 왜 나한테 역질문을 하세요? 마이너스 1자. 제곱이요? 그거죠. 아, 실수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그렇지. 이게 학생들의 대부분 습관이야. 제곱은 0보다? 하면 다 뭐라 그래? 크다라고 하죠.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제곱한 건 대부분이 0보다 크지. 그런데 딱 하나 누구는? 0일 땐 0이잖아. 그러니까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절대값은 0보다? 그래서 틀린 답 얘기해봐요. 제곱은 0, 아 절대값은 0보다? 크다라고 보통 얘기를 또 하죠. 근데 절대값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여러분들이 수능 보는 그날까지 크거나 같다는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복소수 생각하지 마. 복소수는 전제가 무조건 깔려야 돼. 복소수 범위에서 또는 허수 범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말 안 하면 다 실수야, 수학에선. 다시 합시다.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난 는 0을 만들고 싶어. 왜냐면 우리는 우변이 0인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니까. 네가 만약에 0이 될 때 언제 0이 되게? 야, 만약에 x 빼기 y가 1이라고 쳐봐. 그럼 얘는 1제곱이야. 1이야. 그러면 그럼 너네가 0이 되려면 얘가 1이면 얘네가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0이잖아. 얘는 죽어도 음수 못 만든다니까. 그럼 제곱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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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더하기. 야, 제곱의 총합이 0이려면 무조건 그들이 모여야 돼. 0. 그래, 각각이 다 0이어야 돼. 그럼 얘가 0이려면 x는 y, 동시에 y는 동시에 z는. 그럼 결론은 이거 아니야. x는 y는 z. 그런데 얘랑 얘랑 어떻다고? 같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0이라는 뜻은 얘가 0이라는 뜻이랑 똑같아서 얘를 길게 얘기하면 이거야. 얘의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 이거야. 얘의 뜻은 이거랑 똑같아. 어쨌건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있어요. 니네면 우변이 0이거든? 그럼 우린 뭘 기억하냐면 문제 조건에 저런 애가 나와. 그렇잖아? 그럼 다 무슨 뜻이야? 이러한 공식에서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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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그럼 이 공식에서 우변이 전부 다 뭐에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x 세제곱에 더하기 y 세제곱에 더하기 z 세제곡은 3xyz입니다가 결론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봐봐, 얘네가 다 0이라는 건 이게 0이죠?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빼기 3xyz는 0이니까 너네 뿅 넘기면 이거잖아. 내 말이 좀 빠르나?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인수분해 단원이에요. 이거 지워도 되죠? 위에 거? 봐봐. 겁나 쉬운데 겁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칫 풀어보려고 욕심먹고 도전했다가 개미지옥 쳐서 다른 문제들을 다 틀리는. 잘 봐. x 빼기 2y 세제곱에 더하기 2y 더하기 3z 세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3z의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래요. 어떤 애들이 개미지옥에 빠지겠어? 인수분해하라고 하니까 일단 뭘래? 전개를 시작하래. 그럼 이제 아씨발 하면서도 이제 한 문제 맞추려고 해보는 거지. 그러다 뭐해? 틀리고 시간 쓰고 이렇게 된다. 여기 잘 봐.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 자, 나무를, 얘가 나무야. 나무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그냥 확 보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아닙니까? 그러면 세모를 X처럼 보고 네모를 Y처럼 보고 동그라미를 Z처럼 보는 거야. 근데 세모 네모 땡글 더해봐. 더하면 뭐야? xx 죽고 yy 죽고 zz 죽죠? 세모 네모 땡글 치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세모 네모 땡글은 세모 세제곱 더하기 네모 세제곱 더하기 땡글 세제곱이야. 근데 세모 네모 땡글의 합이 얼마라고? 0. 여기 있잖아.
세모 네모 땡글의 합이 0이면 이겼어. 그러면 세모 세제곱 더하기 네모 세제곱 더하기 땡글 세제곱은 3 곱하기 세모 네모 땡글로 써도 된대. 끝. 답. 답은 얼마야? 3 x 빼기 2y 2y 더하기 3z 빼기 x 빼기 3z 끝. 이게 내 뭔 말이지? 시험에 이렇게는 안 나와요. 약간 꼬여서 나오긴 해요. 약간 꼬여서 나오지만 어쨌건 이런 의미를 얘기한다고. 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야. 굳이 숫자로 선생님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5의 세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 세제곱 하면 되지. 근데 얘는 답이 뭐랑 똑같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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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얼마야? 0이잖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고? 3 곱하기 뭐? 5 곱하기 마 2 곱하기 마 3이랑 똑같다니까? 그럼 얘랑 얘 마마 죽죠? 얘랑 얘랑 만나면 10이고 얘랑 얘랑 만나면 3이잖아. 그럼 답 얼마야? 90. 이해돼? 90이라니까 이거 계산하면? 이거 얼마야? 120. 이거 이거 그지? 125. 귀찮다. 하면 나온다니까 90. 그런 개념이에요. 지워도 되죠? 선생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늘 수업이 진행이 될 거야. 너네가 질문하면 거기에다가 막 살점 붙여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드릴 거야. 그리고 자기가 정말 기초가 부족해 그러면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EBS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와서 물어봐. 어디 할 차례니? 그래서 26번 한번 볼게요. 26번 26번도 아이씨 괜히 좋다. 26번도 결국 물어보는 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이면 무조건 이거라니까. 방금 써드린 거. 아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라 그랬고요.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Z제곱이 18이고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이라는 그 값이 3이었고요. 문제에서 X세제곱에 더하기 Y세제곱에 더하기 Z세제곱을 구하랍니다. 변형할게요.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짝은 원래 마이너스 3XYZ예요. 그걸 넘긴다고 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Z제곱에 마이너스 XY에 마이너스 YZ에 마이너스 ZX 여기 있던 빼기 3XY 넘어오니까 플러스 3XYZ 됐음? 그럼 우리는 이 값을 알기 위해서 너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문제에서 합 나와있죠? 너 오케이. 그리고 제곱의 합 알아요? 너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대놓고 안 나와있네. 그지? 그럼 그걸 구해가야지. 일단 얘는 오케이고 이 새끼가 좀 의심스럽잖아요. 얘 통분하면 뭐 나와요? 통분하시면 XYZ 분의 YZ ZX XY죠? 그럼 순서 예쁘게 정리하면 YZ 그리고 ZX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x, y 더하기 y, z 더하기 z, x라는 놈이 얼마래요? 3 곱하기 x, y, z랑 똑같습니다. 아. 한번 슬쩍 보는 거야. 진짜 저걸 다 구해야 될지. 일단 가볼게요. 자, 얘는 6이었어요. 6 괄호 열고 얘는 18 마이너스 x, y, y, z, z, x 쓰면 안 되죠. 중괄호에 소괄호 마이너스 묶은 거 플러스 3 곱하기 XYZ입니다.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네. 너무 귀찮네. 자, 어쨌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건 3XYZ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얘 대신에 3XYZ로 바꾸면 우리는 어쨌건 무조건 뭘라고 해야 돼. XYZ가 누구니를 찾으셔야 되죠. XYZ가 누구니 또는 XYZ를 구하려면 널 알든 그렇죠? 근데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얘네 한 묶음짜리 애들 아니야? 뭘 하면 뭐가 나와요? 제일 위에 있는 놈을 뭘 해버려? 제곱하면 되지. 여기서 또 하나의 공식이 나와. 저 위에 있던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뭐 하시면? 제곱을 하시면 제곱 제곱 제곱에 그 다음 갑자기 아무도 마이너스가 없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자신감이 있고 그건 아닌데요. 계속가요? 뭐 고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짝대기 하나만 그으면 되니까요. 이 ZX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논리로는 바구니에 X구슬, Y구슬, Z구슬이 있거든요. 그치? 여기서 공을 하나씩 꺼내서 그들끼리 곱을 한 게 전개식이거든? XX 꺼냈어, YY 꺼냈어, ZZ 꺼냈죠? X 하나, Y 하나 꺼낼 수 있지. 근데 XY 꺼내면 X 곱하기 Y고 YX 꺼내면 YX인데 XY나 YX나 어때? 똑같으니까 우리는 EXY가 되지. 그거는 뭐야? 괜찮은거? 그런 날도 있겠죠. 좋아한다 좋아한다 존나 좋아 옆에서 이렇게죠? 되셨음?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이거 유치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되게 생각을 좀 정리를 하기 쉽게 만들어줘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됐죠? 그러면 얘는 얼마야? 6 따라서 66에 36는 제곱의 합? 이런 18 더한 2로 묶으시면 내가 알고 싶은가? 따라서 18에 18이어야 되니까 얘는 9. 따라서 네가 9니까 얘가 9죠? 9. 그지? 얘가 9. 그러면 x, y, z는 3. 그렇지. 얘는 3. 괜찮죠? 끝. 됐음? 제발 꼭 정리해라. 오답. 알았니? 27번 여기다가 보내야지. 27번 A 빼기 B는 7, B 빼기 C는 마 3,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입니다. 이거 뭐야? 공식 이름 뭐라고? 2분의 1 공식. 2분의 1 공식. 그치? 근데 마마마니까 안쪽에 있는 애들도 싹 다 넣어. 마마마 A 빼기 B제곱 B 빼기 C제곱 C 빼기 A제곱 이거라. 그러면 AB 있죠? BC 있죠? 그럼 C 빼기 A를 알아내세요. 그 C 빼기 A는 둘 모으면 돼요. 더하면 B 죽어요. 그럼 A 빼기 C는 7 더하기 마 3이니까 4. 따라서 C 빼기 A는 9 바꾸셔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 끝. 아 씨발 뭐라는 거야? 뭐 이런. 아니 그 선생님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거기 유튜브에서 한 0.7배속 이렇게 해서 들으세요. 아 이 씨발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쫓아가 한 마리. 엉망이 들어봐. 선생님 후루룩 하고 끝내는 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넣기만 하면 끝일 때 그때는 후루룩 해주니까. 할 수 있죠? 안 되면 씨. 아니 뭐라도 되겠죠. 재산을 담보해. 어머님한테 학원비 대신 삼성 주식을 계속 사달라고 해. 아 주식 진짜. 자 하여튼 미안합니다. 어디 뭐? 아니 괜찮아. 아 그런 거 한 거 아니죠? 무덤도 특권을 놓고 먹을래? 뭐 이런 거 아니죠? 야 시우 존나 세로라고 있는데 개맛이 되네.
그 아시죠? 그 우리 학원 옆에 편의점이 조그마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늦게 가잖아요. 맛있는 게 다 없어져요. 약간 텍사스 메뚜기 떼처럼 우웅! 이라고 애들 우웅! 하면 거기야 텅텅 비어요. 그리고 가까운 데로는 저기 세븐일레븐 있죠? 육교 옆에? 거기 아니면 틈새시장이 또 조그만한 편의점이지만 여기 트럼프 타워에 네, 그 이마트 24가 또 하나 있어요. 더 조그마죠? 여기 CU보다. 그런 데가 뭐해봐. 하여튼 자, 오늘 질문은 끝이 났고요. 선생님이 자 2교시 7시 40분까지 올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선생님이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일부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자, 12페이지 잠깐 펴보시면요. 은근학교 시험에서 좀 출제를 합니다. 12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게요? 가장 중요한 입생공식이요. 미안한데 계속 틀렸다고 나.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또 좀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치환이죠, 치환. 얘네 치환이야, 그치? 치환. 숫자를 문자로 바꿔서 푸는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발음이 조금 그렇지만 28번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29번 정도도 그냥 하시면 되지만 어쨌건 29번, 30번, 31번은 기본적으로 치환의 구조로 갔죠. 그리고 치환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셔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금 더 어려운 게 조금 더 쉬운 길의 선택지에 놓여 있는 것 뿐인데 예를 들어서 29번은 봐봐. 뭘 치환해야 되겠어? 10. 그렇지. 10을 X로 놓고 푸시면 다 돼요. 30번은. 30번은 진짜 고민된다. 그런데 그치. 1015를 치환하는 게 편하겠지. 만약에 1014를 치환해도 문제는 풀려요. 단지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 뿐이고. 31번은 뭘 치환해야 돼? 그치. 108. 왜냐면 딱 꼬라지를 보면 108 혼자 있는데 또 누구누구가 있어. 107도 있고 109도 있으니까 108을 치환하시는 게 편할 거라고요. 넘어갑니다. 해보시고 안 되면 또 선생님 추가 질문 받을게요. 그 13페이지부터 보시면 진짜 표현이 이렇게 너무 억세도 되는지 집에서 영상을 다시 들으셔도 되는데 저 스피커로 듣지 마세요. 아시죠? 가끔 내가 막 시발시발하고 막 이러니까 애새끼들이 나머지 정리를 개 못합니다. 왠지 알아? 하나야. 나머지 정리를 잘하는 방법은 일단 식을 잘 써야 되거든? 그런데 수학을 못하는 애새끼들 이라고 하면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습관적으로 머리로 풉니다. 문제를 딱 보면 졸라 싸워요. 문제랑 계속 보지. 시간을 겁나 쓰고 그 다음 뭐합니까? 밑줄을 긋습니다. 문제 의미 없이 계속 걸어요. 하고 넘어가죠. 다음 문제로. 최악 최악. 시간 쓰고 안 풀고 넘어가는 거. 못 풀고죠. 자, 나머지 정리는 무조건 식부터 잘 쓰는 게 첫 번째야. 문장을 식으로 쓴다. 자, 앞으로 선생님이랑 나머지 정리를 하실 때는 못 풀어도 좋은데 무조건 식은 쓰기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5를 7로 나눴을 때 면 몫이라는 애랑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25는 7, 3, 21, 나머지 4, 그지? 그럼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배우냐면 이렇게 배우죠. 검산식이라고. 어떻게 써? 25를 누구로 나누면? 7로 나누면 몫은 뭐라고 써야 돼요? 곱하기 3이라고 쓰시고 나머지는 더하기 4라고 쓰잖아.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돼? 25는 7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4다. 맞죠? 7로 나누면 목, 나머지, 목, 나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게 습관이 돼야 돼.
뭐 제수, 피제수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그딴 거 쓰지도 않아. 그냥 뭐 하면 돼? 이렇게만 잘 쓸 수 있어. 항상 누구를 누구로 나누면 이라고 하면 곱하기 몫에 더하기 나머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대표 문항 하나를 좀 보자면 네. 34번 볼게요. 34번. 34번을 보면 원래 이 페이지의 목적 자체가 어떤 구조냐면 이거 하라는 거죠. 니네한테 2x 세제곱에 빼기 5x 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2를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로 구하십시오. 안 나와 시험에. 알았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네를 병신으로 보지 않는 이상 안 내. 그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모 학교에서 나오면 선생님이 너네를 병신으로 봐. 아니 안 나와. 이거 뭐 하라는 거냐면 여기 어쨌건 나오는 게 몫이잖아요. 부르륵 뿅 해서 뿅 나오는 게 나머지잖아요.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쓸 줄 알아야 돼? 2x 세제곱에 빼기 5x 제곱에 더하기 4x 더하기 1을 누구로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목 qx 나머지 rx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고. 못 풀어도 된다니까? 근데 나머지 정리의 시작은 무조건 이걸 쓸 수 있습니까부터 출발을 하는 거. 못 풀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건 이게 시작이야. 이것도 못 쓰면서 선생님 저 나머지 좀 선생님한테 나머지 정리 100번 질문하러 와도 되는데 식 쓰고 가지고 와. 맞어? 식 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하나 얘기를 좀 드릴게요. 보세요.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얘 y는 이라고 쓰면 2차 함수죠. 그지? 우리 함수 쓸 때 y 대신에 뭐도 쓰지? fx 쓰지. fx 왜 fx 써? f가 뭔데? function. 그치? function. 그죠?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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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안 쓰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 왜? 이 뜻이 뭐야? x에 관한 식이라는 뜻인 거야. 알았어? x에 관한 식. 예를 들어서 그 원의 방정식을 배운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어떤 함수식은 뭐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게. 그럼 선생님이 얘는 이런 식으로 써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선생님 이게 뭐예요가 아니라 얘는 선생님 여기 딱 가져놓잖아. 자 여러분 이 뒤에는 선생님 손바닥 뒤에는 뭐가 있게요 라고 하잖아. 그럼 너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xy에 관한 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해돼? 네. 그럼 얘는 뜻이 뭐겠어? 그냥 별로 의미 없어. 그냥 어떻게 되어 있는 식이라고. x에 관한 어떤 식이래요. 우리가 알지 못한 그치? 어떤 식. 대신 뭐야? x에 관한 어떤 식이겠지. 그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어. 몇 차 식이겠어? 그럼 단순히 나머지 정리가 아니야. 단순히 식으로 생각해봐. 얘 몇 차야? 3차식. 그럼 2차에다가 몇 차를 곱해야 돼? 그렇지. 그럼 qx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x에 관한 1차 식. 근데 우리가 뭔지 모르는데 x에 관한 식일 거니까 qx라고 박는 거야. 얘는 나머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머지 정리 그냥 얘 아까 선생님이 야 이 정도 안 나와라고 했던 이런 식으로 르르 나누면 여기도 또 x에 관한 어떤 식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나머지도 이렇게 쓰는 것 뿐이야. 그냥 뭐야? 아, x에 관한 어떤 식인데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쓴 거야. 별 의미 없이. 되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그냥 막 써볼게. 3a 5a 플러스 1 2a 마이너스 1 이렇게 썼어. 둘레 얼마야? 둘레 10a 끝이지. 둘레가 뭐에 대한 식으로 나왔어? a에 관한 식이지. 둘레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l이라고 많이 써요. 그럼 이렇게 쓰지 않아. 뭐라고 쓰냐면 둘레인데 뭐에 관한 식이야? 이렇게 써요. 설마. 자 정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아니 지금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하는 거죠? 2분의? 4분의? 아니, 기분 나쁜 거 같아서 그냥 내가 할게요. 4분의 루트 3의 a제곱이죠? 아 이 새끼 내가 4분의 루트 3의 a제곱이죠 라고 하니까 앞에서 뭐라 하죠? 그 정도는 알지. 4분의 루트 3 x제곱 이렇게 돼요. 얘가 넓이거든. 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뭐에 관한 식으로 썼어? s 아니 뭐해 x. 그러면 넓이는 주로 대문자 s를 많이 쓰거든요. 그럼 넓이는이 아니라 꼼꼼하게 쓰면 이렇게 나와. sx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이 새끼. 아 지금 조금 약간 교실이 시원해졌죠? 지금 여기가 외부 공기가 들어와요. 그거 켜놓은 거 이렇게 쳤는데 하여튼 이런 느낌이야. 이해되시죠? 주사위 한 명 길이가 x, 부피 x3제곱. 우 기분 좋나? 자 이렇게 돼요. x3제곱 부피. 부피는 보통 v를 써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vx. 나는 이놈의 부피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별뜻 없어. 뭐야 그냥 어떤 x에 관한 식이겠지, x에 관한 식이겠지 이런 느낌이네요. 자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무조건 뭐라고? 식잘쓰기야. 식잘쓰기. 그 다음에 지켜보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 선생님이 약간 무격다짐으로 한번 풀어줄게요. 아주 쉽습니다. 무격다짐으로 잘 봐. 만드는 거야. 계단이라는 거 있죠. 여기 뭐 와야 되게 생각해봐. 너랑 만나서 최고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오케이. EX가 오면 너 곱하기 너 하니까 EX 세제곱 됐어. 됐니? 그 다음에 자 제곱 잘 봐. 제곱 얘에 만나면 제곱이지.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EX 제곱이지? 암산 좀 해. 마이너스 EX 제곱인데 마이너스 5를 만들어야 되니까 너랑 만나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 이해돼? 마이너스 2x 제곱. 근데 얘니까 얘가 마이너스 3x 제곱을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이게 끝났잖아. 몫이야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얘네 싹 다 전개하면 얘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불필요한 걸 여기다가 짜맞추게 하는 거야. 얘도 만들었어. 그 다음 4x를 만들어야 되는데 x랑 잘 봐요. 마사지. 마사 x. 얘 얼마야? 뿔3이잖아. 마사랑 뿔3이랑 만나면 몇 x야? 마이너스 x지. 근데 쟤잖아. 그럼 뭐가 와야 돼? 5x가 와야지. 플러스 5x. 숫자 생각해봐. 상수. 얘 곱하면 6이죠? 그냥 뿔6. 얘잖아. 뒤에 뭐 있어야 돼? 목 나머지. 너무 쉽잖아. 이게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훨씬 쉬워.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시죠? 좀 더 멋있게 풀어야지 우리는. 지워도 되죠?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안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 이수분해 됩니까? 되죠? 1, 2에 밑에 마이너스. 그래도 우리 그 기초학력평가를 보니까 인수분해는 그래도 다들 잘 하시던데. 근데 이거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x-1의 제곱 더하기 3이에요. 꼭지점 얼마입니까? 1,3. 아, 이게 몇 있더라고. 이걸 구하고 꼭지점을 못 구해가지고 얘 계속 뭐락 하고 꼭지점 1,3. 아 이게 다음에 얘기할게요. 하여튼 자 인수분해 하시면 x 더하기 1에 x 빼기 2가 되고요. 목 몰라요. qx. 자 이제 뭔 생각을 하냐면 얘들아 어떤 숫자를 5로 나눴어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해. 어떤 숫자를 5로 나누면 나머지의 7이 나올 수 있나? 없잖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애는 누구야? 0, 1, 2, 3, 4 아닙니까? 자기 자신보다 뭐한 숫자가 와야 돼? 작은 숫자. 그러니까 얘는 몇 차야? 2차지? 그럼 2차보다 작은 놈이 와야 되니까 여기는 몇 차부터 올 수 있어? 1차거나 더 낮은 상수가 올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그래서 1차나 1차보다 작은 놈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2차 함수입니까? 이 반에서 얘기하느냐? 이게 2차 함수예요? 아니죠? 왜 아니지? A가 그렇지.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야 얘가 2차 함수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뒤에다 뭘 붙여야 돼? A는 0이 아니야. 이걸 붙여야 2차 함수야. 그러니까 얘는 이걸 안 썼어. 그럼 몇 차 함수일 수도 있어?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심지어 뭐일 수도 있어? 상수일 수도 있는 거죠. 똑같아. 선생님이 이렇게 썼다고 해서 얘가 1차식이 아니지. 1차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상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2차로 나누면 항상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놈이 누구야? AB. AB. 미지수 몇 개? 2개. 그럼 조건을 2개 알면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게 뭔지 모르죠? 그럼 양변에다가 얘를 죽이는 숫자를 넣으면 돼. 뭘 넣으면 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예요. 또 한 번은 X에다가? 2를 집어넣어보는 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홀수니까 마이너스 살아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그대로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고 플러스 1는 마이너스 1 주면 와장창 다 주고 마이너스 1 준 거니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B고요. 동시에 2 갖다 집어넣으시면 2 집어넣으시면 2 3개 2 하나 더 있으니까 2 4개니까 16이고요. 2 2개니까 4에 마이너스 20이고요. 2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8이고요. 플러스 1 한 것이 2 집어넣어서 와장창 주고요. 2 집어넣어서 2a에 플러스 b입니다. 얘네들 뭐 하시면 돼? 내가 풀진 않겠지만 연립하시면 되죠? 둘을 그냥 빼고 bb 죽여서 a값 구하고 a 집어넣어서 b값 구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나와? a값 알고 b값 알면 나머지가 누군지가 나와. 보통 목 잘 안 물어봐요. 나머지 물어보지. 이해됐어?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무조건 뭐야? 식 잘 쓰기가 1단계야. 너네 답을 맞췄어도 시간 쓰고 답 맞추잖아. 그럼 내가 지랄한다고. 알았어? 5%도 식을 쓰세요. 잘 풀 거면 식을 잘 쓰고 푸세요. 아셨죠? 나머지 정리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정리 용산고 개어렵게 나옵니다. 나머지 학교들도 이상한 게 가끔 나와요. 그러려면 저거 식을 쓸 줄 알아야 돼. 한번 좀 이상한 거 하나 좀 풀어보자. 좀 식 자체가 까다로운 거. 15페이지는 여러분들 하셨죠? 준혁쌤이랑. 지난번에 기초학력 평가에도 선생님 넣었었는데 잘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저기 볼까요? 26페이지에 81번 할게요.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머지 정리가 넓게 분포돼 있어서 81번 봐봐요. 1번 보시면 첫째 줄 끝자락 보시면 fx 플러스 gx는 누구로 나누어 떨어지고 fx 마이너스 gx는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고 fx 곱하기 g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요. 문제 읽으시면 나머지 정리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다 첫 번째 줄 끝부분부터 보시면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문제를 읽으면서 밑줄만 긋는 게 아니라 너를 누구로? x 빼기 2로 나누면 몫은 얼마인지 몰라. Q1, 몫이 많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Q1x고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나머지가 없습니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읽으시면 fx의 빼기 gx를 이번에는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목 몰라 q2x 보통 목을 q라고 쓰니까 q1, 2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4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4 작성하시고 마지막 줄 문제에서 물어본 게 fx 곱하기
gx는 x-2로 나눴을 때 이제 진정 얘가 문제니까 선생님 얘는 q3라고 안 하고 그냥 qx라고 바꿀게요. qx. 그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것이 나머지를 구하십시오예요. 1차로 나눴지?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 100% 상수겠지. 그러면 x에 관한 식이 아닐 거니까 당연히 rx라고 써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상수임이 100%면 나머지 대문자 r 대신에 소문자 r을 주로 씁니다. 그럼 아 얘 숫자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 못 풀어도 좋다니까?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 더 안 풀 거야. 이것만 잘 써놔. 못 풀어도 좋다고.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걸 써놓고 못 풀지 않아. 근데 이걸 못 써놓고 못 푼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습관이 드셔야 돼. 뭐 몫을 뭐 여기에다가 아 몫이 너무 많잖아. 나눴을 때 몫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고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고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인데 뭐 tx 이런 거 써도 돼요. px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뭐 ax 이렇게 써도 되고 bx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알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쓰세요라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니들이 봐. 그러면 딱 쓴 거 보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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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면 되겠네 이런 게 보인다고요. 아시죠? 다음 14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15페이지를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겠죠? 오사님 한 번 더 할게요. 15페이지에 있는 몇 번을 할까요? 응? 아니 근데 똑같네. 몇 번? 42번? 어, 네. 42번은 너무 쉬운데? 그래도 합시다. 어? 42번 해보자. 42번. 얘도 어차피 뭐야? 나머지 정리잖아요. 이것도 일단 식을 잘 써야 되죠. 얘들아, 진짜 너넨 잘할 수 있다니까? 뜬금없이. 아, 진짜 잘할 수 있어. 아, 내가. 지금 얘기했지? 이거 뭐라고 푸는 선배가 있었다고? 5분의 2. 이 상황이, 어? 왜요? 뭐 이런 지금 없죠? 뭐가 잘못된 거죠? 어? 지금 이 선배가 우리 학원 중경고반 1등이라고 반 1등. 참고로 이 중에 몇 명이나 이 선배처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운동을 했던 애예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안 움직여. 너네 아마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알 수도 있어. 우리 학원 자습실을 많이 오는 학생이 되면 맨날 있는 선배 하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자리 하나 둘 셋 네 자리 중에 여기 앞에서 여기 문이 여기 있고요. 자습실 여기 앉아있는 선배는 아니야. 여기 있는 선배도 겁나 많이 해요. 여기는 고3이야. 고3. 고3인데 얘는 약간 지방령 같은 느낌. 지방령 뭔지 알아요? 늘 거기에 떠도는 그 귀신 같은 느낌으로 항상 여기 있어요. 내가 일찍 출근해도 여기 있고 퇴근하려고 뭐야 자습실 왜 불이 켜져 있지? 자습실 부글려고 딱 들어 뭐야 너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 선배가 하나가 있어요. 고3고 3학년 진짜 잘합니다. 근데 아이씨 자리 얘기하면 안 되겠다. 지금은 잘하지만 옛날 과거가 약간 어둠의 과거가 갖고 있어가지고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있어요. 늘 열심히 하고 있는 오빠가 한 명, 성화가 한 명 있어요. 여러분들도 본받아서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잘했어요. 진짜 이런 표현 그렇지만 개못했어요. 존나 심각했어요. 그래서 아 이 새끼 어떻게 하지? 를 했던 친구인데 지금 너무 잘해요. 난 걔가 미분적분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이해돼요? 저 분수를 못했던 미분적분 하고 있는 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어요. 자, 41번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으세요. 선생님이 그 조립제법을 제외하고는 다 해드렸기 때문에 16페이지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숙제를 단원 끝까지니까 18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숙제는
16페이지는 선생님 따로 좀 해드릴게요. 이건 여기에 있는 건 좀 쉬운데 좀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이랑 42번 또 보세요. 식을 잘 써야 되는 나머지 정리식 PX를 를 읊는 이가 리아이 퀄를 X, EX에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모 QX라고 쓰시고 나머지는 R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상수지만 R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PX를 X 더하기 2분의 3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진짜? 목? 나머지.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에요. 하냐면 얘는 이제 필요 없어. 얘만 열심히 해서 이것처럼 바꾸면 돼. 그러면 항상 얘랑 얘랑 아무 관계 없지 않아. 무슨 관계 있지? 여기에다가 2 집어넣으면 2x 더하기 3이 되죠. 다시 말해서 너에서 2를 뽑아내면 2 뽑으면 얘가 돼요.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2를 뽑아봐. 이 위에 있는 식 그대로 쓰는 거야. 그대로 하얀색으로 원래 있던 QX 너야 너 더하기 R 그대로 썼는데 난 너만 2를 뽑아서 X에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쓰면 어차피 똑같잖아. 첫째 줄 세 번째 줄 그죠? 끝. 그러고 나서 순서만 바꾸면 되지. X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QX 플러스 R 끝!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해보는 거지. PX라는 애를 너로 나누면 몫이고 나머지고 PX라는 애를 너로 나누면 몫이고 나머지고 이렇게 되지. 그래서 EQX가 몫이고 R이 나머지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험 보는 것보다 이 문제는 100배 쉬운 거죠.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간혹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잘 봐봐. 선생님이 뭐할까요? 23이라는 놈을 7 곱하기 잠깐만 30 숫자 바꿀게. 이 얼마지? 41인가? 7 5 30 맞지? 41. 잘 봐. 이거 읽어봐. 뭐라고 읽을 거냐면 42를 누구로? 7로 나누면 몫이 5고 나머지가 6이지. 수학적으로 아무 이상 없지. 맞죠? 얘도 마찬가지 41인 거잖아. 근데 나머지 정리로 했잖아. 그럼 이상이 돼요. 42를 누구로 나누면? 5로 나누면 몫은 7, 나머지는 6. 틀렸잖아. 왜? 5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6인 게 말이 안 돼. 그럼 더 데려가야 되잖아.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너네 오늘 시험 볼 바로 밑에 문제야. 예. 43번? 그 구조가 그런 거야. 뭔가의 짓거리를 했더니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했더니 이런 게 딱 남으면 봐. 우린 분명 몇 차로 나눠?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에 또 몇 차가 있어. 아니 1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또 몇... 뭐야? 1차야. 그러니까 여기서 더 뽑아갈 수 있다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니까 여기서 너를 더 꺼내가야 돼. 5를 더 꺼내가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즉 6에서도 뭐 해야 돼? 6이라는 놈을 5 더하기 1이라고 뽑아서 너를 더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야. 얘에서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해야 돼? R X 더하기 2분의 3을 강제로 쓰고 Rx 원래 있던 거죠? 그럼 R 곱하기 2분의 3이라는 거 없었으니까 2분의 3R이라는 걸 뒤에다 붙여주고 그러고 나서 너를 더 뽑아가 이제 앞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까다로운 나머지 정리의 구조. 오늘 열심히 하셔서 테스트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끝! 숙제 열심히 해오시고 자, 자기가 수학이 약하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반들은 선생님이 숙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야 수업 시간에 들으면 되잖아 이런 얘기도 하거든. 근데 우리는 개별적으로도 질문하고 수업 시간에 또 들어봐. 그러면
설명 들었던 걸 또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두 번, 세 번 들어. 선생님 귀찮게 하고 내가 혹여나 막 아씨 이런 거 이렇게 하잖아? 그럼 날 욕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또 질문하시면 되죠. 내가 분명 얘기했어. 우리 학원 선생님들 다 알아야 돼. 그게 공부 잘하는 비법이야. 왜? 아무한테나 막 가서 질문. 우리 교무실 입구 쪽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 세 분은 중등 선생님들이거든? 중학교 선생님들도 고등학교 수학 다 할 수 있어. 전부 다 고등학교 수업 하던 선생님들이란 말이야. 그런 선생님을 꼬셔서 중등에 계시는 거니까 아무나 붙잡고 질문하면 돼. 맞죠? 파이팅! 설렌다, 너. 다른 거 시험 봐야 돼? 이따가 선생님 따로 준비해놨어.